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하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마디마다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옛날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 욥에게 온갖 종류의 시험과 고난을 퍼부은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째서 때로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퍼붓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녔던 죄된 가치관과 성품을 벗어던지고 예수 닮은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들이 묶여있던 죄의 멍에와 성품을 벗어던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으로 동생 요셉이 형들을 극한의 위기 상황까지 몰아넣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험과 고난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죄된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음성을 심령에 새긴 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니 요셉은 그의 형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잔치자리를 가진 후에 형제들을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애굽의 총리가 과거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동생이라는 것을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형들 그리고 요셉을 처음 만난 동생 베냐민은 각자의 짐에 양식을 넣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흉년의 시기에 애굽까지 와서 양식을 얻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들뜹니다.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그 들뜬 마음이 곧 슬픔과 탄식으로 바뀔 만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형들의 각 자루에 곡식뿐 아니라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왔던 돈을 다시 넣게 합니다. 게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집에서 사용하는 은잔을 몰래 넣어두라 명령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 모르게 그 모든 일을 끝마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제들은 아침이 밝자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출발합니다. 요셉은 곧바로 그의 군사들을 보내어 형제들을 뒤쫓게 합니다. 요셉이 보낸 청지기와 군사들이 형제들을 붙잡은 후에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내 주인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아끼는 은잔을 도둑질하였느냐?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을 몰아붙이며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억울해하며 자신들은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 자신들이 도둑질을 해서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게 누구든지 죽음으로 갚을 것이고 전원이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호소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청지기는 요셉이 미리 일러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은잔이 발견되는 그 한 사람은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가도 좋다. 가장 큰 형부터 수색이 시작되고 요셉이 미리 손 써놓은 대로 은잔은 결국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내어준 후에 자신들은 양식을 들고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를 결단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 내려갈 것인가? 요셉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막내인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번에도 야곱이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그 옛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막내 동생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극한의 시험과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에 처하게 된 요셉의 형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함께 본문 창세기 44장 13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결정되자 비통에 빠져 자신들의 옷을 찢고 각자의 짐을 챙겨 막내 동생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게 결정합니다. 20년 전에는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야곱이 사랑을 해서 채색 옷으로 옷을 지어 입혀줬던 요셉으로부터 강제로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염소에 피를 묻힌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보이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요셉의 형들. 은20의 막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 아버지인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지옥을 맛보게 한 형들. 아버지와 막내 동생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형들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의 옷을 찢어버렸던 형들은 이제 참회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받은 은 20냥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후에 집으로 돌아갔던 형들은 이제 반대로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기를 결단하며 애굽을 향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기 위해 짐을 챙겨 다시 애굽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형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이, 내가 팔아넘긴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애굽으로 끌려갔겠구나. 형들은 애굽으로 향하며 참 많이 후회하고 참 많이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형인 유다가 베냐민 동생을 대신해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남을 테니 베냐민을 제발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입술과 눈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극한의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과거의 더러운 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였던 야곱의 아들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이가 되기에 충분한 요셉과 형제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므로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인생에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나 고난과 시험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은, 우리들은 그 이유 모를 고난, 억울하고 괴로운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참으로 괴로운 과정이지만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참으로 괴로운 과정이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묶여있던 죄의 멍에와 나를 묶었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선한 뜻을 품고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고난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난과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 연약함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과정에서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안에 감추었던 죄의 연약함을 벗어던지며 새롭게 되는 과정임을 믿어지는 은혜 주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주 예배에 오셨던 태신자들이 그 발걸음을 주장하사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 삼고 사역하는 도시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소서.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오늘도 넘치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